어우 맛있겠다. 잘 나온다. 아이고. 아우. 약간 좀 먹을 줄 알아요? 네.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왜 맛있는 걸 왜 안 먹고 가지? 세수 세조 힘나기. 7, 8, 11, 12, 16, 17, 18. 이게 된다고? 19래? 아유, 하늘 날씨 좋다. Shiny. 샴푸만 했는데 이렇게 예쁜 일이야. 어디가 서른이야. 멋있다. 진짜 멋진답니다. 오, 우리 데뷔 차도 있어요. 견도해요. 근데 약간 미드 보면 열 몇 살에 갓 열었다서. 맞아, 맞아. 아, 어, 우지야. 와, 어, 우지야.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 태민의 매니저 남의수입니다. 인상 너무 좋다. 인상 너무 좋으신데? 태민이랑 2015년부터 7년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도 한두 번 출연한 적이 있고요, 태민이 매니저로. 실시간 방송을 자주 태민이가 이용할 때 의정한테 얘기했어. He's 의수. 남규 의수 is next side.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친하네. 이런 태민이와 저희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제일 보고 싶은 컨텐츠 1순위로 전참시를 많이 봐가지고 소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팬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네. 아 근데 진짜 요즘에 진짜 바빴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핸들을 안 잡고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 어, 되게 어색하네. 최근에 계속 막 계속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차 안 타고 본인 자가용을 타신 거예요? 아 근데 평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자주 놀러 다녀요. 개인차로? 스케줄 없을 때도? 제 차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매니저 형 차로 갈 때도 있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형 웬일 상석이 안 타고 여기 조수석에 타줬어. 원래 내가 근데 형 상석이 가자 이러잖아. 형 내가 바쁘면 내가 운전해줄게요. 한두 번? 넘겨볼게. 아 웃겨 죽겠네 진짜. 남궁의수. 예. 남궁의수. 남궁. 왜 남궁이에요? 남씨입니다. 아 이게 그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송강호님한테 이건 남궁민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바꿔갖고. Are you 남궁의수? 남궁. 남궁의수.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남궁의수를 자주 외치다 보니까 팬들이 그게 이제 귀에 들어왔는지 어쩌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 남궁의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닿는다. 남궁의수? 남궁의수? 아 근데 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형. 어? 바로 먹으러 가나 봐. 죽겠더라. 그래서 아침에 먹을 생각에 눈이 떠졌어. 어제도 거의 아침에 먹고 안 먹은 거잖아. 어제도 진짜 잠들기 전까지 너무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 8호집인데? 고깃집? 아침부터? 근데 이게 저한테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아침을 되게 고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 사실.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다고? 이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아침 막 7시 스케줄이어도 한 5시에 일어나서 배달시켜 먹는다고? 네. 아, 진짜요? 네. 어, 잘 챙겨 먹는구나, 아침에. 아니, 그러면 뭐 3최면? 삼겹살 최대 몇 인분? 진짜 많이 먹었을 때 9인분 정도 먹었을 거예요. 진짜? 한 두 분 가까이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분이시죠? 네. 그러면 생갈비 하나랑 생삼겹살 하나랑 이 하나 하나 이렇게 주시겠어요? 네. 하고 차돌박이도 하나. 네, 차돌박이. 네. 예. 감사합니다. 오, 신났어 지금. 아 배고파 형. 갑자기 위가 위가 꼬이고 있어. 꼬락서리 너무 빨리 떠. 이제 내가 다 박살 내버릴 거야.
내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없애버릴까? 나를 와 대장이 있어. 어우 맛있겠다. 되게 아우 된장찌개 두부 잘 나온다. 아 여기 집 고기 너무 맛있다. 고기 좋다. 마늘도 먹어. 아, 먹어. 이쪽이 삼겹살, 저쪽이 갈비. 입이 안 넣고 난 못 구멍이요. 아이고. 아우. 야채도 먹을 줄 알아요?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매니저님도 잘 드시네. 왜 맛있는 걸 왜 안 먹고 가지? 귀여워. 어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 된장찌개랑 고기랑 다.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김치볶음밥도 있잖아. 어. 김치볶음밥. 오. 어, 밥 시키는데? 냉면도. 냉면을 먹는다고. 아 냉면. 야. 내가 차돌박이 좀. 와 근데 차돌박이 진짜. 아, 오 여기 오 라면이 좋다. 차돌박이 준비를 시켜놓은 거였구나. 뒤집어야 돼. 아우. 차돌박이 진짜 맛있어. 불어주고. 맛있겠다. 내가 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요? 뭐? 이따가 면을 이렇게 꺼내서 식초를 좀 많이 뿌려. 고기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오! 이거 거예요? 진짜! 나도 이렇게 먹는데! 와 진짜요? 와. 이거를 이렇게 아, 엄청 많이 뿌리네. 저렇게까지 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고기랑 싸먹어요. 아와 어 이게 입맛이 오래 남네. 식초 뿌려갖고 먹는 거. 맛있죠? 어. 난 이게 맛있더라. 와 목자랄이다. 와 이제 삼겹살 역시 아침에 삼겹살이다 형. 아.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살 많이 쪘었잖아요. 나 72kg까지 쪘어. 72kg가 72? 뭐죠? 아, 내 목표 못 먹겠어. 한참 제일 많이 쪘어 내가. 그래서 너가 이제 일일씩 일일씩 하고 막 일일씩 하고 운동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72에서 한 66까지 뺐어. 어. 일일씩만으로. 네. 어. 그래서 6kg가 이제 빠졌는데 거기서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샐러드 요거트 조금 먹고 하루에 한 번 더 먹고 유산소 하루에 두 번 하고. 태민씨예요? 그렇게 빼고도 너는 근데 맨날 살쪘다고 맨날 여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얼굴 살 때문에 그래, 얼굴 살. 난 몸으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사실 없어요. 살로. 사람들은 망원 쓰더라고. 나? 어. 어떻게 살이 안 찌는데. 근데 나도 고민이긴 하다. 뭐가 고민이야? 일하고 살 너무 쪄가지고. 형? 너 따라서 일일씩 하는데 나 일주일을 못해. 아 근데 힘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뭐. 형 진짜 말랐었어요? 말랐지. 근데 뭐 지금보다 처음 봤을 때는 말랐는데 되게 훈남이었을 것 같아. 형이 기억 안 나려나? 그때 67이었을걸? 진짜? 70kg 찐 거야. 한번 봐봐요 형 사진 어렸을 때. 이게 입사 사진일까요? 형 미안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형을. 거의 SM 연습생이네.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 형이 원래 인기가 많았잖아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있다고도 못하잖아. 그렇지.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헤어지고 난 진짜 웃겼던 게 형이 날 찾아왔잖아요. 힘들다고. 아 잠깐 뭐 시간 돼?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힘들다. 이러는 거야 형이. 아 첫 번째 시련 아프지. 근데 형 나름대로 되게 막 외롭고 막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서울숲 이렇게 쫙 하고 나 네. 거기까지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 서울숲 우리가 걸어서 한강까지 이렇게 갈 것 같잖아. 한강대로 가요. 형 우리 첫 스케줄이 뭐지? 나는 왜 일본부터 형이 기억나? 나도 형이 첫 솔로 때부터 해가지고 멤버들 이제 놀러 오잖아 음방 때 그때부터 처음 봤어. 태국 가서 좀 이제 멤버들이랑 좀 친해진 거 그때. 아 형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형 괘씸하네. 왜? 왜냐면 형은 되게 편한 신입 생활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근데 도망을 갔던 거잖아. 도망을 갔던 거잖아. 맞아. 도망을 진짜? 네. 무슨 말이야? 그때가 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와 씨. 샤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샤인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이 형, 뭐 이난이 형, 효우 형, 우리 매니저 형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의수 형 빨리 돌아오길 바래요. 그리고 의수 형 빨리 돌아오길 바래요. 진짜? 샤인이 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멤버들이 뭐 싫고 일이 싫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바쁘니까 너무 쌓였었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진짜 누워만 있었어. 많이 지쳤나 보다. 힘들었구나. 내가 형 근데 돌아오니 우리 세훈 거 들었다 했지. 그거를 나중에 다음날 이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네. 헐. 뭐라고? 헐. 헐. 아이고. 이럴 줄이야. 나 형 알아? 돌아오게 하려고 진이 형 따로 만나고 얘기하고 있어. 그걸 들었어. 진짜? 우리 막내 진이가 애를 많이 되게 감동이었겠다. 정말 수많은 이제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아, 이 의수 형처럼 좋은 사람은 아, 놓치면 안 된다 싶더라고요. 형 짱. 근데 진짜 많이 드셨다. 아 근데 배부르다. 이제 슬슬. 아, 이렇게 먹는데 배 하나도 안 나왔잖아. 이게 끝인 거죠? 11시 식사가 끝? 네. 오늘 하루? 네. 아 진짜? 어떡해. 잘 먹었다. 맛있었다. 나도. 어디 가시는 거지? 뭐야? 형 나 옷 갈아입고 바로 운동해. 마이 갓.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하든 쇼핑을 하든 운동을 하러 매번 그렇게 루트가 있습니다. 데뷔했을 때는 소년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때 너무 말랐다. 이때 한 50kg 아니에요? 그 정도 나갔던 50kg요? 네.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냉궁 진짜 진짜 꼴 떨어진다 진짜. 스트레칭 하시죠. 스트레칭. 아우 오늘은 어깨를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복근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망했다. 복근이 제일 문제다. 우리도 좀 해야겠다. 아 이거 해야 돼. 일단 25개씩 아니 그냥 다리로 당기면 되니까 이렇게 세줘요. 둘 셋 세서 세줘 힘나게.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각도가 힘들다. 와 안정적이네. 16 17 18 이게 된다고? 식후에? 19 아 이거 어려워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예, 할 수 있어요. 다리 힘으로 하면 되니까 해서 좀만 더 내려가 봐요. 좀만 더 내려가 봐요. 거기까지만 내려가세요. 그렇지. 거기까지 올라와도 돼. 둘. 할만 하죠? 셋. 끝났다. 여섯. 빨리 도와줄게요. 다 재밌나 봐. 너무 좋은 것 같아. 형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좀만 더 넣어봐요. 안 돼. 좀만 더. 네. 저렇게 좋아요? 보기만 해도? 형, 네, 저는 사람 자체가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형제 형은 없어요? 저 친형 있어요. 사실 저희 친형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하고 마이웨이라고 해야 돼요, 친형은. 네. 오히려 의세 형은 기질을 잘 맞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저는 약간 제 스스로 좀 몰아세우고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형은 되게 긍정적이니까 이게 좀 시너지가 좀 잘 맞더라고요. 좋아. 여섯. 원래 이거 하면 땀 진짜 많이 나, 이거 두 개가. 진짜 힘든다. 가자, 천국으로.
와, 땀 진짜 많이 난다. 야, 저 땀 좀 봐요, 땀. 와. 어, 네. 지금 초점 나갔는데요, 지금. 자, 그럼.